본인은 남편하고의 그 한만 봐주면 된다고 하시네요. 궁합. 남편하고의 사이. 안 좋아요. 이거를 좀 봐주라고 말씀을 하셔. 이게 제가 볼땐첫 번째인 것 같고, 근데 그안 되면 안 맞으면 안 돼요? 안 맞으면 안 된다는 게 어떤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제가 지금 집을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별거 중이시라는 소린 거죠. 그러니까 뭐 궁합이 안 맞으면 어떡하냐고? 굳이 아니면은 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별거를 해야 되냐고요? 아니면은 같이 살아야 되냐고? 지금 별거 중이시라면서요. 그러니까 별거를 계속 해야 되는지 아니면 같이 다시 살아야 되는지? 같이 살면 엄마 죽어. 엄마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 그럼 그냥 이대로 사는 게 괜찮은 거지? 아니, 본인 어떤데요? 같이 살수 저는 있겠어요? 좋죠. 이게 좋아요. 그니까. 같이 못 살아. 힘들다니까? 본인도 알잖아. 그러면 저 이유는 힘들어요. 본인도 알고 있다고 해요. 9월 달에도 그것 때문에 신청한 것 같은데? 그죠? 이혼하기 좀 힘들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본인 마음을 보면 이혼 많이 하고 싶어 하는 걸로 보여지긴 하는데, 그래도 좀 갈등을 하는 것 같네. 진짜 이혼하는 게 맞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나? 또 나도 한편으로는, 있고 있어요. 그니까 엄마잖아, 또, 그쵸?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자식이 있는데, 같이 사는 게 맞지 않을까? 고민 많이 한다고 해요. 본인이 살려면 따로 나와 사는 게 좋아요. 자식이 몇 살인데요? 애들은 이제 컸죠. 32, 30. 아, 그러면, 너무 그 아빠랑 합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식들 개입시키지 마요. 본인이 힘들잖아. 들어가면, 이게 제가 나오는 대로 얘기를 드리면요. 본인이 그 집에 다시 들어간다는 거는 호랑이 굴에 다시 들어간다는 거랑 똑같은 거래요. 그래서 가지 말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 아빠 술 해요? 그쵸, 술도 하죠. 제가 볼땐좀 폭력적인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뭐, 일단 뭐 술을 먹고 안 먹고를 떠나서 이 사람의 성향, 이 사람의 성격 자체가 엄마가 받아주기에 너무 버거워. 지금 상황이. 그쵸? 버겁고 힘들고 고통스러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땐 아빠가 술을 끊을 수 있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술도 한번 먹을 때 많이 먹는 걸로 보여. 그쵸? 한번 먹으면 약간 끝까지 먹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뭐야. 그 이제 술을 먹으면 약간 이렇게 막 죽을 정도로 많이 먹는다고 하시거든요? 그니까 매번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볼때한 번씩은 막 미친 듯이 또 많이 이렇게 붓는다고 해요. 근데 그러면 또 이게 엄마한테 많이 영향이 가는 걸로 저는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들어가려고 하지 말아라라고 하시네. 그리고 엄마도 알아. 오빠, 아빠가 술을 못 끊을 거라는 걸. 나한테만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잖아. 그쵸? 남편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남편 때문에 많이 빌기도 빌었다고 해요. 마음으로도 빌고, 상담받으러 가서도 빌고, 뭐, 주변 사람들, 이런 상황을 아는 주변 사람들이랑 또 얘기도 하면서. 근데 봐봐요.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땐 본인 거의 반 포기 상태라고 해. 맞아요? 우선은, 엄마를 위해서는 그냥 지금처럼 지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빠 같은 경우는 술을 만약에 뭐, 엄마가 생각했을 때, 아빠가 술을 끊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인간의 힘으로는 부족해 보여요. 혹시 아버님, 그 아빠 사주 있잖아요. 아빠 이름이랑 아빠 생년월일. 이거 다른 데 이렇게 올리신 데 있으세요? 올렸다는 거는 빌었다는 거거든요. 아니, 그런 건 없어요. 올린 건 아닌 것 같은데 상담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 답답하니까. 그쵸. 근데, 엄마 그런 게 있거든요.
상담을, 아빠 사주를 가지고 상담을 많이 받는 것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 아빠라는 사람의 사주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엄마랑 남이기도 하잖아요? 그쵸. 원래는 남남인데 이제 그쵸, 지금 그쵸. 한 쌍으로 합쳐진 거니까. 근데 이게 어르신들이 봤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 보는 거는 이해한다고 해요. 남편이기 때문에. 근데 이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어르신들이 봤을 때도 너무 다른 사람 사주를 팔아먹는다고 생각을 해. 다른 데 가서 이제 봤다라는 뜻이겠죠? 근데 이게 많이 본다고 해서, 많이 본다고 해서 사실 좋은 건 아니에요. 여보세요? 네, 들리세요? 여보세요? 잠시만요. 예. 지금 어때요? 전화요? 지금 잘 들리세요? 아, 다행이에요. 그러면 그 뭐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최근 들어서 엄마가 이렇게 막 많이 본것 같진 않거든요. 그쵸?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왜 우리가 이제 사주를 볼때 있죠? 사주를 볼때 기운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형태는 없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를 굳이 형태로 표현을 하자면, 그 우리 책 있잖아, 책. 책을 펼쳐보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이제 아빠 사주를 막다 봤어. 책을 보는 것처럼. 그럼 다 보고 나면은 이 책의 뚜껑을 덮어줘야 되잖아. 그쵸? 사주도 똑같아요. 다 읽어보고 난 후에 마무리로 딱 정리를 해줘야 돼. 그래야지 이 사람 사주가 탈이 나지 않거든요. 근데 엄마가 사주를 여기저기 가서 보면서 아빠 사주가 탈이 좀 많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빠가 더 술을 못 끊는 것도 있어요. 물론 아빠라는 사람을 보면 그 우리 아빠도 조상님이 있잖아요. 조상님 선에서 잘못된 부분도 많아요. 아빠 조상님 선에서. 근데 우리가 조상님이 잘못하면 이거를 자손이 다 받으면서 살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엄마가 아빠 사주 많이 보러 다니면서 잘못된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힘드시더라도 너무 많은 상담은 나는 안 받았으면 좋겠어. 그쵸. 볼 거면 본인 것만 봐. 그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지금은 뭐 합쳐야 될까? 아니면은 그 뭐야? 합쳐야 될까? 아니면 지금처럼 살아야 될까? 뭐 이혼을 해야 될까? 그런 걱정보다는 제가 볼 때는 본인 건강을 먼저 우선적으로 챙기라고 해요. 자궁이 좀안 좋으세요? 그전이 그전. 그 전에? 그 전이면 이제 언제예요? 그러니까 별로한테 저희가 지금 한 5년 됐는데 네. 그 뒤로는 몸에 특별히 뭐 그전에는 엄청 많이 아프더라고 그냥. 아, 별거 하기 전에는 많이 아팠는데, 아, 지금은 그래도 좀 괜찮아졌다. 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혹시 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중절수술 하신 적 있으세요? 그것 때문에 본인 자궁 파열 기운이 많아. 그게 겁나 오래됐는데 큰애 낳고 둘째 가운데 그것 때문에 본인 자궁 파열 기운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몸이 안 좋은 것도 분명히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시간이 되게 옛날에 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옛날에 했으니까 상관없겠지. 옛날에 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전혀 아니에요. 왜냐면 중절수술을 했다는 거는 저희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의 살인으로 봐요. 맞잖아요. 그쵸? 근데 그러면 아기라는 형태는 없어질지 몰라도 아기의 영혼은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 영혼 같은 경우는 시간이 오랫동안 지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진 않거든요. 그러면 이 아기가 어디 붙어 있겠어요? 엄마한테 붙어 있다가, 아빠한테 붙어 있다가,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누가? 몇 명이에요, 자식이? 둘이요. 둘이요? 둘째가 성별이 어떻게 돼요? 딸이에요? 둘째 딸한테 갔다가 막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아빠가 술을 좀더 먹는 것도 있어. 이유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 제가 볼 때는 아빠 만약에 이제 술좀덜 먹게 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특히 첫째 말고 둘째. 둘째 지금보다 조금 더잘 풀렸으면 하고, 그러면 본인 중절수술 하신 거 낙태 천도 하셔야 돼요. 중절수술 한 거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된다고. 둘째가 요즘 어때요? 둘째가 몇 살인데요? 서른이요. 30살? 일해요? 일하고 지금 육아휴직 냈죠. 아, 애기 엄마구나. 이제 7개월 됐어요. 육아휴직한 지 7개월? 지금 출산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서 몸이 조금 이렇게 다운된 것도 있어 보이긴 하는데, 출산하고 이런 거를 떠나서, 이 사람 자체만 놓고 봤을 때도 건강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제가 느꼈을 땐. 그러니까 막 뭔가 큰 병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조금 빨리 처진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약간 허약, 그러니까 기력이 없는 거. 그것 때문에 그래. 엄마 수술한 것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면, 몇째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몇 명이에요? 둘째 따님이? 하나. 하나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저는 한명더안 낳으셨으면 좋겠어요. 안 낳기로 했어요. 그쵸. 근데 원래는요, 낳는 게더 좋아요. 왜냐면 첫째도 내가 볼땐 괜찮은데, 둘째가 복덩이 기운이 많아. 근데 제가 안 낳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딸이 너무 힘들어. 얘도 힘들었어요, 첫애도. 그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힘든데, 둘째를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한다? 이거는 나는 너무너무 힘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한 명만 이렇게 잘 키우시는 게 좋은 걸로 보여지긴 하거든요. 근데 한 내후년 정도 되면, 그러면은 따님이 둘째를 낳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할것 같아요. 아니, 수술한다고 그랬는데, 나그 사이가. 아, 아드님이? 아니, 사위가. 아, 죄송해요. 사위가. 그러니까 사위는 수술을 뭐 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둘째 따님의 마음은 그렇게 보여요. 마음이, 왜냐면 그때 되면 지금보단 좀더 회복을 하잖아요. 그리고 첫째를 보면서, 아, 외로우면 어떡하지? 심심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많이 한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좀 이렇게 뭐 둘째를 다시 좀 임신을 할까, 준비를 할까 생각을 많이 하는 걸로 보이는데, 둘째 따님의 지금 컨디션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어르신들께서는 좀 이렇게 말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네. 말려요, 저도 말려요. 그쵸. 그래서 그거는 한번 따님한테 말씀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 같은 경우도 지금은 뭐 합치냐 마냐 이거 말고 그냥 본인 지금 이제 건강 많이 안 좋아요? 본인이요? 아, 지금 당장 뭔가 엄청 안 좋아진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첫 번째로 일단 엄마도 나이가 있고,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그 본인이 그런 수술을 한것 때문에 자궁에 관련된 안 좋은 기운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자궁 파열 기운, 자궁암 기운, 그런 혹이 많이 생기는 그런 기운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어르신들께서는 그 건강검진, 특히 산부인과 검진을 꾸준히 잘 받으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 오래됐어요. 그러면 한번 다녀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거 말고 또 하나는 본인 그 소화기 계통. 소화기 계통 이제 위장이잖아. 위장 건강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쵸. 이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위랑 장이랑 나눠져 있으면, 장보다는 위가 조금 더안 좋아 보이기 때문에, 본인이 뭐 등이 아플 때도 있을 거고, 속이 아플 때도 있을 거고, 우리 막그 가슴 답답한 것처럼, 그럴 수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아빠 때문에 스트레스가 와서 그런 것도 물론 있긴 있어. 난 그걸 하고 생각하는데. 그니까. 근데 이게 100%는 아니에요. 이게 100%는 아니지만, 분명히 영향은 있긴 있어요. 아빠랑 떨어져서 나오니까 좀 괜찮아졌죠? 아빠랑 살았을 땐더 힘들었잖아. 그땐 개운이 없었죠. 그냥 무기력했죠.
근데 지금은 조금, 그때보단 조금 살만하니까, 그때보다는 그래도 입맛도 좀 돌아온 것 같아요. 아, 그럼 다행인 것 같아. 난 오히려. 그쵸? 그래서 밥을 챙겨 드실 때, 지금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긴 한데, 너무 자극적인 음식 있잖아요. 너무 짜고, 너무 달고. 근데 그런 거안 먹는 게더 좋아, 지금 상태에서는. 아, 좋아해요? 근데 그것만 조금 줄이면 저는 많이 좋아지는 걸로 보이는데. 그리고 우리 왜 단백질이라고 하잖아요. 단백질은 고기잖아요. 단백질을 조금 챙겨 드시라고 하시네요. 잘안 드세요? 탄수화물을 주로 많이 먹는 것 같긴 해. 탄수화물 자체를 안 먹어요, 탄수화물을 안 드신다고요? 그럼 보통 어떤 걸 드세요? 밀가루를 좋아해요. 아, 밀가루가 탄수화물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밀가루, 밥을 뭐야, 싫어하지. 그러니까 빵, 쌀 이런 거 있잖아요. 흰색으로 된 거. 그러니까 밥도 탄수화물이고 밀가루, 빵, 뭐 칼국수, 수제비 다 탄수화물이란 말이에요. 내가 볼땐 본인은 거의 탄수화물 중독이야. 밥 빼고는. 그니까. 근데 고기는 잘안 드세요? 잘안 먹는다고 하는데? 왜 고기는 혼자 있다 보니까 먹고 또 그리고 애들하고 이제 먹을 때 먹고 먹고. 일단 제가 봤을 때는요, 탄수화물을 조금 줄여야 돼. 탄수화물을 조금 줄이고, 단백질을 조금 챙겨 드셔보세요. 뭐, 계란이 될 수도 있고, 뭐, 고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너무 자극적으로 먹지만 않으면, 지금보다 충분히 많이 좋아지는 걸로 보여지긴 해요. 근데 본인이 화병이 되게 많았잖아. 오랜 시간 동안. 많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당장 먹는 거를 바꾼다고 해서 막 드라마틱하게 확 좋아지진 않을 거예요. 조금 노력을 하셔야 돼요. 2, 3개월 정도 꾸준히 챙겨 드시면 지금보다는 많이 좋아지는 걸로 보여지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화병 얘기를 왜 했냐면, 화병이 내가 볼 때는 아빠 때문에 생긴 것도 있고, 본인 자기 자신 때문에 생긴 것도 있어 보여요. 그쵸? 본인 자기 자신을 너무 자책하면 안 돼. 그럼 화병이 더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위장을 안 좋게 해요. 이게 다 지금 엮여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빠 원망하는 거 조금 줄이고, 본인 스스로 본인을 깎아내리는 거 조금 줄이고, 먹는 거 조금 신경 쓰고, 이해하셨죠? 이렇게만 하셔도 지금보다 속이 많이 편해지실 거예요. 어렵지 않죠? 내가 볼 때는 아빠를 원망하는 마음보다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자책하는 마음이 더큰것 같아. 자식 때문에 그래요? 자식도 있고 이제 이 나이 되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사는데 자존심도 자존, 아, 무너지니까. 엄마 자존심? 내가 지금 볼 때는 엄마가 자존심도 일단 많이 상했어. 아빠랑 살면서. 그치? 자존심이 많이 상하다 보니까 자존감이 거의 없다고 해. 그러다 보면은 사람이 삶의 희망, 삶의 의지를 많이 잃어버리게 돼요. 그랬었죠. 엄마가 많이 그랬잖아. 막 뛰어내리고 싶고, 왜 사는가 싶고, 그러다가 자식들 얼굴 보면, 내가 그래도 참아야지. 그렇게 겨우 버텼잖아요. 다시 들어가지 마세요. 이해했죠? 들어가지 그럼 나 혼자 마시고. 살기는 두개 둘까요? 아, 아빠가 본인을 가만히 두는지? 제가 봤을 땐, 그러니까 앞으로 한두 달 뒤. 한두 달 뒤면 내년 초잖아요. 근데 그때 아빠가 한번 좀 이렇게 얘기를 할것 같아. 어르신들은 찾아온다고 하시거든요? 집을 혹시 알아요? 알아요. 나는 찾아오는 걸로 보여. 얘기를 하는 것보단. 근데 그때 조금 크게 한번 싸울 것 같아. 엄마가. 아빠랑 부딪힐 때 있죠? 너무 많이 고개 숙이지 마. 아니 피하죠 이제 그니까. 내가 보기엔 싸우기 싫으니까 근데 그게 아빠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엄마가 피하게 되잖아요. 피하게 되면
자기가 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있네. 얘는 내 말 듣겠지. 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니까. 저는 내가 저렇게 있어도 내가 뭐 저기 하면 따라줄 거다. 그니까. 네. 근데 엄마 어르신들이 원하는 건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그 저자세를 취하지 말라고 해요. 내가 봤을 때는 인생을 살면서 분명히 엄마가 잘못한 부분도 있어. 그쵸. 그쵸? 근데 네. 아빠가 잘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쌍방 과실이기도 해. 네. 그렇잖아. 근데 네. 굳이 이런 상황에서 엄마만 저자세를 취한다는 거는 어르신들이 봤을 때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네. 부딪힐 때는 부딪히셔도 돼요. 어떻게 평생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추면서 살겠어요. 좀 걱정이 되세요? 근데 한 번쯤은 나는 부딪혀야 된다고 봐. 그 엄마 혹시 업장이라는 말 알아요? 업장은 업장은 업보라는 뜻이야. 업보. 업보는 본인이 과거에 잘못했던 부분이잖아요. 그쵸? 아빠는 그 엄마 업으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이번 생에 아빠 때문에 많이 힘들어. 이해하셨어요? 예, 예. 근데 제가 얘기한 이 업장이랑 업보 이거는 예. 엄마가 꼬맹이 때 잘못한 거 말고, 예. 우리 왜 사람은 윤회를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엄마도 엄마만의 과거, 전생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가 전생 전에 원생이라는 게또 있어요. 원생은 그 엄마가 인간으로 태어나기 전에 원래 신이었을 때 모습을 저희가 원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엄마가 이번 생에 딱 태어났을 때 원생에 잘못한 거, 전생에 잘못한 거다 가지고 태어나요. 아빠가 본인이 이런 과거에 잘못된 부분으로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엄마가 이번 생에 좀 많이 고달파. 고달프고, 외롭고, 쓸쓸하고, 공허하고, 좀 그래,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 너무 많아. 아빠한테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을 못 받고 살았잖아. 아빠라는 건 이제 지금 남편분, 사랑을 못 받고 살았어. 그러니까 삶의 희망도 많이 없어. 도망치고 싶은데, 자식들도 보면, 다시 또, 그런 마음이 또 사라지고. 엄청 외로우셨을 거라고 하시네요. 근데 지금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빠가 들어오긴 했지만 그래도 본인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지 말라고 해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쵸. 내가 볼땐 자책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을 하세요? 어떤 일 하세요? 지금은 구내식당 운영하고 있어요. 아, 그럼 사업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 그럼 직업이 그냥 이렇게 그런, 그러니까 회사에 소속된 거라고 해야 되나? 소속은 아니고요. 네. 내가 함께 그냥 소속이라고 하는 게 낫겠다. 아, 그래요? 그럼 회사원이신 거네요? 식당을. 근데 이직을 한번 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이직을 한다는 거를 보면은 뭔가 굉장히 나쁜 일이 생겨서 이직을 하는 걸로 보여지진 않아요. 뭔가 큰 일이 생겨서 이직을 하는 걸로 보여지진 않지만, 제가 볼 때는 내년, 내후년 이렇게로 보이거든요. 내년, 내후년. 그럼 내후년이면 이제 지금 2년 남았잖아요. 이 안으로 엄마가 분명히 한번 이직을 하기는 할 거예요. 이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만들어진다고 해요. 지금은 그런 마음 없으시잖아요. 저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그냥 퇴직 일하는 걸 하는 끝내려고 하죠. 것까지 나는 다음 직장에서 그 정년퇴직 하시는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분명히 그런 일이 한번 생길 거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알고 계시고 너무 크게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본인은 그래도 굶어 죽을 일은 없겠어.
다행히. 굶어 죽을 일은 없어. 아니, 그러니까요. 근데 돈은 여태 내가 벌어서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엄마가 아빠를 이렇게 업고 있는 거지. 살았는데 돈은 많이 버는데 돈이 안 모이더라고. 아, 엄마가 돈을 많이 버는데 네. 그대로 다 나가네요. 예. 싹다 나가네요. 더 나가요? 그러니까 아예 못 버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예, 돈은 여자치고는. 그니까요. 그리고 이제 엄마도 나이가 있는데 그런 거다 봤을 때는 못 버는 사람은 전혀 아니라고 하셔. 그러니까 근데 나이도 있고 이제 근데 너무 대쪽 깨야 우선은 제가 아까 그 이직 말씀드렸잖아요. 되는데. 예. 제가 볼 때는 한번 이직하시면서 급여를 조금 더 받으시는 걸로 보여지긴 하거든요. 투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할 겨를도 없고 여유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염려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엄마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뭐 주식 투자, 부동산 이런 거 하면 거의 다 마이너스 되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혹시나 여유가 생기신다면 그냥 우리 저금하는 거, 그냥 저축하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식들한테 돈을 좀 많이 쓰세요? 뭐 이렇게 사주고 싶어 해요, 내가. 아니 본인이 써놓고 돈안 모인다 하면 어떡해? 그지? 자식들도 다 커서 자기들이 잘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엄마한테 좀 써, 엄마한테. 맨날 그 뭐야, 애기들한테 쓰지 말고. 그렇잖아요. 내가 볼 때는 자식들이 물론 엄마가 도와주면 너무너무 좋지. 근데 엄마가 이렇게 막 도와주지 않아도 다 괜찮다고 해요. 살아요, 집도 그니까. 가지고. 근데 굳이 엄마가 받아 이제. 자식들한테 뜯어내라 그게 아니라 이제 엄마 나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오, 뭐 이렇게 많이 퍼준대? 이것저것 그냥 먹을 걸다 내가 해서 퍼줘 날라줘야지 솔직히. 그래야 마음 편하니까. 아니 근데 애들한테 그냥 미안한 것도 많고. 아빠 때문에. 고플 걸 많이 보이고 그니까 해서. 이게 있잖아요. 엄마가 왜 이렇게 많이 퍼주나 하면 엄마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과거에 본인이 자식들한테 굉장히 못했다고 생각을 많이 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막 많이 해주려고 해요. 근데 내가 자식들 마음을 보잖아요. 그러면 엄마는 굉장히 최선을 다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많이 해. 아, 그 소리는 하더라고요, 애들. 그니까 고맙다고, 진짜 클 때까지. 버텼잖아, 엄마가. 살아줘서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봤을 때는 이게 어쩔 때는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 어쩌다 한 번씩. 그러니까 지금 요 정도 하시는 거에서 한 전부 다 없애는 건 나는 힘들어 보여. 엄마 마음이. 그쵸. 그러다 보니까 한 3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 그니까. 그리고 이걸 좀 줄이잖아요. 그러면 처음엔 엄마가 되게 어색하대요. 왜냐면 맨날 해주던 거를 안 해주려고 하니까.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엄마가 엄청 편하대요. 편하겠죠, 아무래도. 그니까, 엄마 시간이 생기는 거잖아.